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청주 문화재 그리기라는 이벤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청주 문화재 야행이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축제에서 대상 문화재를 그려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문화재는 청주 충청도 병마절도 영문입니다. 충청도 유형문화재 제15호입니다.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팔짝 지붕입니다. 청주 읍성안의 병영의 출입문입니다. 전곡로라는 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재는 청주 조헌전장 기적기입니다. 유형문화재 제136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읍영장이신 조은 선생님의 청주성 수복을 기념하여 세운 비입니다. 임진왜란 후 숙종 36년에 세웠습니다. 매년 8월 2일이 되면 청주성 수복을 기념하여 추모제를 열립니다. 조은 선생님의 럭스 기리는 추모제입니다. 다음은 반찬 등속이라는 고문서를 소개합니다.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규방에서 쓰여진 최초의 고한글 조리서입니다. 1913년 필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재료 조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충북의 전통 음식과 식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생활 연구의 중요한 고문서입니다. 다음은 청주 읍성입니다. 청주시 향토 유적 제14호입니다. 지방 군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석성입니다. 신라시대 689년에 축조하였습니다. 삼부 사기에도 나와 있는 오래된 석성입니다. 고려시대 홍수로 훼손된 것을 성종 18년 1487년에 다시 고쳐서 오늘에 이릅니다. 다음은 청주농악입니다. 청주농악은 무형문화재 1호로서 신명나는 음악입니다.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꽹과리, 징, 장구, 북 등의 타악기를 연주합니다. 농사 풀이굿으로 쇠꾼들이 열지어 움직입니다. 다른 지방보다 굿의 변화가 다양하고 농악 가락이 빠릅니다. 진법 놀이가 다양하여 눈길을 끕니다. 돌모를 머리 뒤에 쓰고는 상모를 돌리는 신명나는 음악입니다.